네, 스타벤저한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제 허영무 선수와 한 시간 동안 진행했었고, 2부에서도 한 시간 동안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허영무 선수의 성적이 오늘은 프로토스로는 전승을 거두고 있죠. 역시 확실히, 뭐, 우승을 하시기 전에도 굉장히 전승을 보여줬었지만, 여유 있는 허영무 선수다 보니까 빌드가 되게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그랑 테란으로도 네. 좀 보여주고 싶은데, 좀 안 되네요. 속도가 배터리 속도가 네. 나오니까. 그럼 이번 이제 첫 경기가 또 네. 저희 펜과의 대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펜하고 네. 할 때는 이제 종족을 또 프로토스를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종족을 하실 건가요? 아, 다른 종족은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알죠. 그럼 테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영무의 테란이란. 네, 2부의 구성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2부의 구성 네. 말씀해주세요, 창기 선수. 예, 2부의 구성은 펜과의 네. 대결 이후에 펜과 함께하는 팀플레이, 그 이후 아마추어 고수와의 대결을 한 번 더 하시고 공방 1대1 마지막 경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펜과의 대결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진행해볼 건데요. 허영무 선수의 펜의 그 편지가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일단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허영무 선수의 간절한 팬입니다. 야. 허영무 선수의 스타리그를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쪽권 속에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을 계속 풀어나가시는 허영무 선수. 정말 허영무 선수와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영무 선수의 스톰을 맛보고 싶습니다. 오. 네, 종종은 또 적으라고 그러네요. 야, 허영무 선수의 팬이다 보니까 또 스톰까지도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싶으시다고 네. 이렇게 글까지 써주셨는데 그런 스톰을 막기 위해서 네. 프로토스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건지 뭐 프로토스에도 상관없긴 한데 네 또 이게 뭐 저도 사실은 제가 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네 어떤 종족을 뭐 원하는지 물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경기 첫 번째 경기 바로 방 잡아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 만들게요. 네, 이제 허영무 선수가 지금 채팅으로 어떤 종족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채팅까지 했는데 유저님께서 그냥 테란 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맵은 투혼이죠? 네. 투혼 말고 이제 파이썬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즈맵 네. 세팅으로 네. 네,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팬분께서 테란을 네.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속에는 조금은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프로토스보다는 그렇죠. 테란이 이길 확률이 더 높겠다. 아무래도 이런 생각에 주종족보다는 부종족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기 이제 바로 시작됐고 저희 웨스트 채널 OPT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시면요. 저희 지금 채널에서 대기 중이고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경기 시작해 주세요. 오우 진짜 자, 테란을 선택해 주신 허영무 선수 볼까요? 민채기 선수 앞에서 테란이가 좀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아까 이제 테란으로 저그를 잡는 걸 굉장히 잘하신다고 네 자랑을 하셨어요. 아 민채기 선수 앞에서 어떻게 감히 테란으로 저그 잡는다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연보성 선수 저그가 그 MBC 게임 히어로 팀 내에서 되게 잘하기로 그래도 유명했었는데 네. 허영무 선수의 테란한테 다 줬다고요 거의. 어땠나요? 일단 좀 심리전을 좀 걸었어요. 네. 첫 판은 진짜 부정전이다 보니까 상대가 좀 실력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클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제 더블 커맨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보 선수가 화가 났나 봐요. 네. 다음 판인데 네. 구드론인가? 그걸 하더라고요. 아,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선택하셨다고요? 네. 근데 두 번째 판은 구드론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본진 투바라 그랬어요. 야, 갈갈갈 싸움에 진짜 능가구나. 네. 근데 연보성 선수도 그런 잔머리 쪽은 되게 좋은데. 그게 근데 한번 지다 보면 계속 말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프로게이머 아,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잠깐 쉬면서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음악 한 곡을 듣는다든지. 이제 그 상황에서 계속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저처럼 이제 붉은 오로라가 펼쳐 나오기 시작. 저처럼까지 장기까지. 아 근데 사실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 나빠요. 아니면 나빠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쁩니다. 왜냐면 게임할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 제가 귀만 막으면 되니까. 민창희 선수가 이제 뭐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다른 내기를 하더라도 셔틀콕이라 그러잖아요. 공. 예, 예. 공을 이제 졌으면 그냥 제가 서브니까 상대방한테 해 서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저기로 이제 멀리 에이 하고 쳐버리면은 그걸 주스러 가는데 한 10초 가량.
아, 그게 근데 게임 스타일도 드러나듯이 네. 배드민턴 같은 것도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이철경종 해설위원은 굉장히 얍삽하게 치는 스타일이에요. 이쪽으로 쳤다가 저쪽으로 쳤다가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알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게 영리한 플레이 아닌가요? 저희 PD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PD님이 네. 여기 이어폰으로 그게 영리한 플레이라고. 배드민턴. 그게 진짜 졌습 인정하겠습니다. 네. 민창기 선수도 굉장히 잘해요, 사실 배드민턴. 제가 이번 MBC 게임대 배드민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서경정 해설위원에게 네. 패배했습니다. 많이 인정하진 않지만 MBC 게임 내에선 인정하는 네. 배드민턴 선수예요. 그럼 여기 허영무 선수 어때요? 네. 배드민턴 좋아하시나요? 아, 어렸을 때 되게 좀 쳤었는데 저희 네. 뭐 친누나가 있어서 누나랑 좀 쳤는데 네, 요새는 이제 안 쳐요. 아예. 그러면 좋아하는 뭐 배드민턴 외 구기 종목이라든지 뭐 헬스 운동 어떤 거예요? 저는 일단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 네, 일단 잘해요? 아, 전 잘한다 자신 있는데. 오, 진짜요? 이게 저 중학교 때는 체력이 엄청 좋았어요. 네. 이제 게이머 생활을 하다 보니까 5분도 못 뛰겠어요. 전실 체력. 네. 아, 진짜 말이 안 돼. 근데 진짜 되게 힘들어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네. 헤딩 같은 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왜요? 아, 동글동글 하시니까 이렇게 막 두상이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잘 나가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아무래도 머리형이 좀 예쁘지 네. 않다 보면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튕긴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을지. 이제 서경종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작으니까 내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치려다가 이렇게 빗 맞아서 막 뒤로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허영무 선수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다. 아,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네, 사실 허영무 선수의 축구 잘한다고 다른 선수들, 뭐 김재훈 선수라든지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선수들한테 들었었는데 다음에 축구 한번 해요. 아, 저도 진짜 하고 싶거든요. 네. 아,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e스포츠 그 대표팀 있는데 허영무 선수한테도 네. 연락이 가야 되겠네요. 아, 솔직히 저도 좀 하고 싶거든요. 네. 네, 좀 가서 이제 저질 체력이 막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 체력은 다시 복구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막 힘들어서 한 10분 뛰면 막 헥헥거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주 뛰다 보니까 실력을 떠나서 체력 하나는 뭐. 아이고. 다시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습니다. 형한테. 아, 원래 근데 은근히 운동 신경이 없어 보이는 선수들이 네. 운동 신경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허영무 선수가 솔직히 네. 말해서 딱 봤을 때 이제 운동 신경이 완전히 좋다거나 네네. 그렇게 보이진 않았었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선수들이. 또 신상문 선수도 뭐 다른 팀에 잘한다고.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원래 꿈이 축구 선수였어요. 이야, 그렇구나. 아, 그래요? 근데 왜 축구 선수를 네. 꿈을 잡고 갑자기 이제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축구 선수는 이제 야외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는 운동이고 네. 또 게임은 이제 실내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확 좀 꿈의 그 전향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네요? 네 잠시만요 못 들었어요 잠시만. 그러니까 네. 게임은 이제 실내에서 보통 하는 거고 축구는 야외에서 하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연관성이 많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한때 제가 좀 컴퓨터라는 걸 좀 늦게 알았어요. 아, 컴퓨터? 네. 늦게 시작하셨군요. 네, 네. 되게 늦게 알았어요. 항상 제가 뛰어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늦게 알았는데, 그걸 또 늦게 알다 보니까, 늦게 빠져가지고. 늦바람이 무섭다는 그런. 네. 재미 완전 들려가지고, 이제 막 더 빠지는 스타일. 네. 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프로게이머로 또 성공을 하셨으니까 참.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이번 우승하셨을 때. 굉장히 좋아했죠. 아. 특히나 또 그 부모님이 이제 결승전 현장 올라갈 때마다 네. 함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준우승을 굉장히 이제 좀 또 이벤트 전까지 포함해서 네 번가량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첫 우승. 부모님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일단 굉장히 좋아하시죠. 일단 제가 항상 결승할 때마다 부모님 올라오셨는데 네. 항상 그때마다 우승이 아닌 준우승 보여줘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은 진짜 당당하게 우승 보여주셨다. 너무 멋있게 우승해서 그리고 마지막 경기 네. 그간의 준우승들을 싹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아 그쵸 진짜 어떤 경기인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이번 경기 포스가 너무 강했어가지고 허영무 선수의 그 이제 시작되는 1-1-1-2 시즌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또 오래 쉬었잖아요. 저희 다 프로게이머와 뭐 네, 그래서 저는 또 솔직히 좀 걱정돼요. 감미 많이 떨어졌을까봐. 네. 그래도 또 워낙 경기도 많이 지금까지 펼쳤으니까 뭐 한두 경기만 하면 감 바로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원래 잘하셨던 선수들은 네. 조금만 하더라도 금방 감을 찾더라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훈련소를 거치면서 네. 많이 굳었었는데 하루 정도 이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풀리더라고요. 허영무 선수도 지금 숙소에 같이 계시다고 하는데 김준석 선수랑 손이 안 풀려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휴가를 많이 갔다 오면 네네. 진짜 한 이틀간 고생해요. 아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손이 안 풀려서 진짜 그건 고생한 것 같아요. 네, 서경준 해설위원은 매일매일이 휴가셨잖아요. 근데 손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그렇게 궁금하죠. 매일매일이 휴가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진짜 궁금해집니다. 아, 저희 연습 시간 뭐, 노동땡이 피고 놀았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대회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네. 대회가 없으면 또 그렇게 좀 무기력하더라고요. 네. 사람.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많이 안 했어가지고. 아, 그래도 네. 저와의 대결 이후로 네. 회전 쪽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으시면서 네. 은근히 호황기를 누리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또 이제 방송도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임창기 선수가 뭐 얼굴이 진짜 너무 이제 옆에 있는데 잘생겼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영무 선수한테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읽어드릴게요. 허영무 선수는 연하가 좋나요? 연상이 좋나요? 연하보다 연상이 좋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연상을 정말 좋아하나요? 저요? 네.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지?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연상, 연하 굳이 한 개를 고르라면? 저는 일단 연하를 선호하는 편이죠. 아 그래요? 그럼 그동안 네. 사귀었었던 여자친구는 혹시 연하가 있었나요? 연상이 있었나요? 다 연상이었어요. 다 연상? 네. 아 진짜요? 네. 아 서경준 해설위원은 어떻게? 아, 네, 정말. 네. 네, 이제 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허영무 선수가 빠른 쥐질을 받아냈습니다. 네, 어땠나요, 허영무 선수? 아, 일단. 테라도 잘하시네요. 아, 보셨나요? 계속 봤잖아요. 네. 호시가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상대분이, 그러니까, 네, 프로게이머랑 연습, 그 게임하다 보면 좀 긴장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아, 그죠. 기가 또 이제 느껴지잖아요, 네. 원래 게임하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도 유저님도 뭐 이제 앞마당까지 가져가면서 좀 좋은 플레이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팬분과 함께하는 또 팀 플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이번에는 첫 번째 경기는 좀 적이었다면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편이 돼서 팀 플레이를 즐겨보도록 할 거고요. 허영무 선수와 허영무 선수의 팬이 한 편하고 여러분들 두 분 모셔서 경기 2대2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이제 헌터에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웨스트 OPT 고 MBC 게임 SBA에서 먼저 이제 채팅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제를 알려드리고 또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방제를 알려드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방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제는 네, 띄우고요. 잠시만요. 예. 자 방제는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영무 선수가 방제 바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네 맞죠? 이제 팬분까지 들어오시면 민창기 선수가 여러분들한테 방제 알려드릴게요. 팬분 아이디가 뭐였죠? 아, 그거 채팅방에서 안 알려주고 오셨죠? 아, 알려주고 왔어요. 알려주고 오셨어요? 그럼 괜찮아요. 들어오시겠죠? 비밀번호는 네. 혹시 알려주셨나요? 네. 들어오시겠죠? 왜 안 들어오시지? 아니면 방제를 다시 한번 좀 바꿔서 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왜냐면 제가 또 채팅에서 미리 방제를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방제 잡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제를 살짝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방제 잡았고요. 방제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좀 팬분이 잠깐 물 한잔 하러 가셨는지 대답이 살짝 없으신데 한 1분만 기다려보게, 아, 1분이 아니라 한 15초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이제 새로운 팬분을. 아이고. 예. 네. 잠시만요. 자, 아이고. 자, 방제는, 아직까지 팬분이 들어오시지 않고 있는 관계로 방제를 제가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서버는 웨스트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OPT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제 질문도 받아, 드리고 있고 또 방제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팬분이 잠깐 조인이 늦어지고 있죠? 팬분이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뭐 팬분이 잠시
쉬고 계신 동안에 다른 경기 진행을 해볼까요? 들어오셨네요. 네, 들어오셨어요. 네, 자 이제 방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네, 이제 방제 알려주세요. 네, 아 제가 알려줘요? 네, 허영무 네. 선수 알려주세요. 네, 방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띄어쓰기 안 하고요. 네. 같이 함께 해요 하고 물결입니다. 물결. 네. 그 숫자 키보드 보면 숫자 1번 옆에 있는 물결 시프트 누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비번은 1에서 104입니다. 네, 같이 함께 해요. 아 방제 함께 해요 하고. 아 같이 함께 해요 물결 그리고 비밀번호 1번부터 100번 사이인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비밀번호 중간쯤에 있어요. 다 들어왔어요. 근데 잠시 이근호 힌트와 좀... 동시에 네. 두 분이 아 자. 큰일 났네. 되게 유저님의 그 네. 아이디가 되게 재밌는 것이요. Do you know game? 게임을 하느냐. 네. 허영무 선수를 위한 그런 아이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바로 시작할게요. 2대2 공방 팀플레이가 아닌 팬과 함께하는 팀플레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아 그저께 있었던 최현석 코치님은 이제 팬과 함께하는 팀 플레이에서 아쉽게 먼저 엘리를 당하시면서 팬분을 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허영무 선수는 네. 어떤 컨셉으로 팬과 함께 팀 플레이를 즐기실 건가요? 일단 만약에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팬을 지키겠습니다. 이야 역시 멋진 기사도 정신. 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지켜주겠소. 그쵸. 이야. 그동안 사랑받았던 마음을 이제 보여드리겠다. 네. 갚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초반에 캐논을 죽는다는 건 아니고. 그 얘기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갑자기 자리가 너무 머네요. 아, 이제 비전을 키고 보니까. 일하면서 또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네. 거리 보험.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켜줄 수도 없다. 네. 저 혼자 이기면 되겠죠, 뭐. 근데, 네. 멀어도 그래도 지켜드릴 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프로토스가 또 기동성 늦어가지고 네.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랜덤을 골랐거든요. 네. 근데 저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켜주기 쉬운데 프로토스 쓰다 보니까 자 일단 유저 그 팬분 우리 허영무 선수의 팬의 그 옆에 바로 또 붙어있는 우리 배틀넷 유저님이 딱 오버로드로 정찰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네. 저그 같은 경우는 팀플레이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잘 버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허영무 선수가 7시 방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만약에 11시에 상대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2대1의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한심은 재밌네요. 야, 저런 스킬까지. 네, 아. 뭐 기선제압으로 이제 배틀넷 유저님이 사용을 해주고 계신데 자 허영무 선수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네. 질문 들어왔어요. 당연히 아니죠. 아닙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생겼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예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허영무 선수가 게이머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더 외모가 점점 변태한다고 하잖아요. 되게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점점. 아, 저 변태했어요? 네, 점점 이렇게 멋있게. 게임 실력과 비슷하게. 아, 네, 원래. 자기 자신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랑 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어렸을 때 저 되게 풋풋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는 성숙해지는 좀 남자다워졌다는 네. 그런 의미니까 네, 그리고 네. 팀 내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팀원 이 친구는 진짜 뭐 이제 팀원 중에서요? 네 지금 이건 팀원 중에서 뽑으란 소리냐? 이거랑 약간 비슷한 듯한. 네. 그래도 삼성전자 칸에 소속되어 있는 허영무 선수가 가장 이제 또 함께 지내고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못 보는 네. 그런 모습들이 많으니까 그 뭐지?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저희 감독님은 선수 얼굴 보고 뽑는다.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네. 김지현 선수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저한테. 김가희 감독님이 자기 제일 좋아한다고. 저한테도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삼성전자 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라는 말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거? 감독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부인하세요.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네. 그냥 실력이 좋아서 뽑았다. 되게 잘생긴 선수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 칸에. 아 있나요? 김기현 선수 특히 요즘에. 그리고 오늘 함께 현장에 있는 조기석 선수도 되게 잘생겼고 박대호 선수도 귀엽잖아요. 그냥 저희 팀 다 귀염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영무 선수가 생각하는 테란 유저 중에서 정말 제일 대회 때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 무서운 선수. 대충 또 예상이 되는 분이 한 분 바로 떠오르긴 하는데 아, 그분이요? 어떤 분인가요? 네. 그분. 예상대로 그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선수? 이 선수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 외에도 테란 유저는 되게 안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못할 때는 어떤 선수를 만나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서운 선수보다는 제 자신감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연습 때 자신감이 묻어날 때는 어떤 선수를 만나도 자신 있고 잘 안 될 때는 진짜 그야말로 겁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게이머들 보통 지낼 때 보면 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게이머는 기세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허영무 선수가 지금 현재는 프로게이머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후에 프로게이머를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이제 프로게이머 외에 다른 직업이 또 이런 직업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당연히 저는 축구선수요? 축구선수? 근데 못하잖아요 이제. 그쵸, 좀 약간 나이가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 축구선수라고 안 되지만 희망사항 하고 싶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또 즉석에서 뭐 개인기 같은 거 혹시 없으냐? 게임하면서. 개인기요? 여러 분들이 이제 뭐 질문이 되게 세도하고 있는데 송병구 선수는요. 법 쪽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법이요? 네,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확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법대에 입학을 해서 허영무 선수를 집어넣고 싶다. 와. 절요? 네, 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평소에 좀 이렇게. 언제요? 비도덕적인 일을 많이 하셨나요, 혹시? 언제 그랬어요? 베네드생 나오셨을 때. 아, 진짜? 생방송 중에. 뭐 때문에 그랬지? 허영무 선수가 최근에 했었던 가장 비도덕적인 일. 자수해보세요. 그런 일이 없는데? 없어요. 그럼 또 반대로 송병구 선수는 그렇게 팀내에서 도덕적이신 분인가요? 정경이요? 네,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전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일단 송병구 선수의 그런 이렇게 어떤 자신감, 이유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민창희 선수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허영구 선수에게. 뭐 되게 친한 친구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허영구 선수한테 이제 우승 이후에 문자를 한번 보냈었는데 제가 친구라서 혹시 나는 챙겨주지 않을까 해서 같이 보냈었어요, 친구랑. 아,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답장을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허영무 선수가 민창기 선수의 번호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민창기 선수가 이제 대기실에서 잠깐 안 보였을 때 제가 창기 어디 갔지? 전화 좀 해볼래? 하니까 번호를 몰라요. 정말 친한 친구 맞습니까? 아, 창기랑 친해요. 본인만 친한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결승 올라갔을 때도 축하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확인 전화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전화번호가 제가 봤을 때는 민창기 선수가 제 옛날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왜 번호를 바꾸고 민창기 선수에게 바뀐 번호를 안 알려주셨죠? 아, 저는 원래 바뀐 번호는 누구한테나 다 안 알려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장하고 말지. 그걸 굳이 뭐 번호 바뀌었습니다. 허영무예요. 뭐 이런 문자를 안 보내신다고요?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내거든요. 또 근데 우리 창기 선수는 또 이렇게 그런 거로 장 걱정 많이 하거든요. 아, 날 싫어하나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아니야. 것보다도 그냥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이후에도 이제 전화번호가 없다는 건 아마 제 옛날 번호가 여자분이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 그럼 혹시 그때 전화 드렸을 때 발신번호 제한 표시로 뜨던가요, 제 번호가? 언제요? 그때 결승에 올라갔을 때. 아니, 그거 아예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그만 믿겠습니다. 또 이번에 민창기 선수에게 특이하게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즘 MC를 자주 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요. 직업을 혹시 전향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은 원래 연락을 받았는데 서경종 해설위원과 같이 MC를 보고 친한 허영무 선수와 한다고 하길래 재밌겠다
재밌게 만나고 와야겠다 하는 기쁜 마음에 이제 MC 자리를 맡은 거고요. 네. 뭐 전향이라고 표현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네네. 네. 그래도 저희 세 선수가 이게 다 친하잖아요. 저도 형 선수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또 민창희 선수를 이렇게 섭외를 해 봤고요. 지금 경기 진행이 되게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네. 있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이게 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팬분이 지켜주시고 팀 채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호흡이 잘 안 맞아져요. 아 그래가지고. 알트 키를 누르고, 아, 컨트롤 키인가요? 그걸 누르고 미니맵을 찍어서 이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네요. 네. 그쵸? 알트하고 이제 마우스 클릭. 네네. 모르고 있었네요.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팀플 많이 하셨나봐요? 마시아 이런 곳에서. 아, 요새 이제 집에서 팀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즐겨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프로게이머고 뭐고 없더라고요, 팀플레이는. 아, 정말 그래요? 호흡이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 우리 팬분 밀리는데? 아, 이런. 우리 허영무 선수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다른 곳 쳐들어가셨네, 그냥. 아, 죄송합니다. 쳤어요. 네. 일단은. 지켜주기보다는 네. 게임의 승리에서 승리를 선물로 드리겠다. 다크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도 그거니까. 네. 승리. 아, 근데 졌어요. 다크가 나왔어. 오, 다크가. 와. 와. 네. 또 허영무 선수 그 삼국지, 에서 장비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한창 이제 삼국지를 네. 되게 좋아했어요. 장비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 좋네요. 아, 자 결국에는 이 우리 허영우 센스의 팬분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허영우 센스의 팬을 지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쉽게 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허영우 선수의 본인도 지금을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지했었기 때문에 취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2부에서는 패배가 나왔네요. 네, 그러게요. 패배로 시작하네요. 네. 네. 자, 일단 팬분과의 이제 경기를 좀 펼쳤었는데 네. 팬분 오늘 함께 하신 팬분에게 전해 드리기 위한 키보드 사인. 아, 그건가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선물로 전해 드릴 거거든요, 바로. 네. 이쁘게 사인도 해 주시고 네. 허영무 선수를 닮아서 굉장히 하얀 그런 키보드에 이거 위에다 쓰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최대한 또 이렇게 작게 하기보다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성함도 함께 모니터를 보고 이제 또 적어주시면은 저희 함께 해주신 팬분이 더 행복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민창희 선수도 키보드에 사인 많이 하셨었죠? 사실 키보드에 이제 사인을 조금 해봤었긴 네. 한데, 저가 이제 그 사인을 하면서 느낀 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예. 네. 자, 사인된 키보드 한번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야, 사인이 장비라고 써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장비. 네. 네, 이제 이 사인이 된 키보드는 저희가 바로 이제 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신 그 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다음 경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고스와의 대결인데. 아마고스요? 정말 이번만큼은 저희가 또 이제 허영무 선수를 꺾어보기 위해서 네. 좀. 유명한 길드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고수분과 허영무 선수의 주종족 대결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방을 허영무 선수가 바로 만들어주시고 저희 아마추어 고수분이 들어오시면 바로 경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웨스트 서버 채널 OPT고 MBC 게임 SBA로 오시면요. 저희와 질문도 주고받는 그런 시간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방제를 미리 알려드리는 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경기 시작해 주세요. 네. 허영무 선수와 NSP 클랜의 초고수분이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가장 자신 있어하는 종족인 테란 전을 맡아드리게 됐습니다. 네. 허영무 선수 이번 판은 어떤 테마로 가실 건지. 그냥 하자입니다. 그냥 하자. 그래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하자. 아무 건물이나 지어놓고 내가 네. 알아서 부드럽게 풀어가겠다. 그렇죠. 허영무 선수는 오늘 연습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네, 연습하러 왔죠. 네, 이제 그냥 뭐 편하게 여러 가지 빌드를 구사해 보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뭐 TV를 안 보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굳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었기 때문에요. 허영무 선수의 빌드를. 예상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 아마 고수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뭐 게임 해보면 알아요. 근데 해보면 이분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느껴져요. 역시 게이머는 감이 틀린 것 같아요. 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허영무 선수의 고향이 네. 어디죠? 부산이죠. 부산. 부산 사나이인데 최근에 뭐 고향에 내려가서 뭐 쉬는 동안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었나요? 네. 일단 항상 그 부산 가면요.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님이고 네, 그다음 보는 게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친구들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잘 지내는 친구들은 이제 뭐 언제 친구들이죠? 친구들도 있지만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끼리끼리 놀았던 게 있어가지고 네. 좀 많아요. 굉장히 부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네, 민창규 선수도 용인 가면 되게 친구들 많이 만난다면서요? 아, 제가 사실 이사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랑 놀아요? 여자친구랑 놀아요? 아니요. 사실 요새 이제 앞에 노래방이 생겼거든요. 네. 혼자 그냥 노래방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아,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한 소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아, 안 괜찮아요. 아, 왜요? 안 괜찮아요. 예전에 그 스타 무한도전이었었나요? 어디서 그 민창기 선수가 고해를 잠깐 불렀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소스감으로 저희 아 고해 불렀어요? 네, 프로게이머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는데 아 저는 그때 많이 당시,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때와는 좀 다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설경준 해설위원과 이제 노래방을 자주 다녔잖아요. 네. 근데 저에 대한 평을 해주시자면 어떤 평을 해주실까요? 저는 민창기 선수를 보면서 노래가 늘고 싶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냐면 왜요? 민창기 선수가 거의 하루에 한번 노래방을 가거든요. 이틀에 한 번. 늦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근데 2년이 지나서 이제 봤는데 노래 실력이 똑같아요. 줄었어. 그래서 지금 노래가 왜 이렇게 군대 갔다서 안 늘지 막 이렇게 놀렸었는데 네. 최근에 노래방을 딱 한 일주일 전인가 갔었는데 박세정 선수하고 이제 네. 함께 갔었는데 많이 늘었더라고요. 박태민 선수에게 많이 배웠다고. 아 근데 항상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노래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하면 된대요. 그렇지 않나요? 게임도 항상 저희가 말할 때 네.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허영무 선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답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너가 그런 말 하면 웃긴 게요. 이게 꼭 제가 노래방에서 편하게, 허영무 선수 노래방 가면 노래 편하게 그냥 하시죠. 네. 근데 막 편하게 우리는 가수가 아니니까 그쵸.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럼 민창기 선수 그런 말을 해요. 형은 지금 목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 아, 진짜 그죠? 목을 뭐 내려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데, 저는 그 말 못 알아듣거든요. 아, 사실. 원래 스타를 잘 못하더라도 말하는 걸로는 잘할 수 있거든요. 아, 이론적인 거. 네, 이론적으로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허영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삼성전자 칸에서 네. 노래 잘하는 선수. 누가 잘해요? 맞아. 아,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는 거는 태그가 좀 잘해요. 아, 윤태규 선수.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잘해요. 그럼 윤태규 선수가 부르는 약간 비슷한 가수가 있다면 이런 거 진짜 이거는요 네. 사심이 들어간 질문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비슷하다고는 모르겠고요. 그냥 들어보면 목소리가 그러니까 잘 불러요 그냥 들어보면 알고. 닮은 가수는 없지만 그리고 네. 오늘 조기석 선수가 여기 현장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네. 조기석 선수 노래 실력 어때요? 기석이요? 네. 필러 노래 불러요. 필러요. 필. 오. 필. 네. 뭔가 감정이 좀 되게 충실한. 감정이 네. 충실한. 감정 유저죠. 나 민창기 선수 진짜 노래 듣고 싶네요. 한 소절. 아 근데 사실 제가 조금이라도 부르는 네. 스킬이 있다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워낙 노래를 못하는지라. 이제 저희 MB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인재가 한 명도 없어요. 아시죠? 그쵸. 이제 약간 고석현 선수가 약간 흑인빌로 불러주시긴 하는데 잘해요. 노래방을 잘 안 가기 때문에 실력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서경준 해설위원과 제가 좀 자주 다니기 때문에 나름 랭킹이 한 3위 안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네. 혹시 MBC 게임에서 서열을 매긴다면
어떤 일단 너가 꼴찌예요. 농담이고요. 잘해요. 민상이 선수 노래 많이 들었고 허영무 선수가 드럼 컨트롤 드럼이 지금 살짝 위험함.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네, 또 이것도 배틀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조여지는 상황이 안 나와요. 아, 컨트롤이 이제 드럼 컨트롤이 되는 UDP 공간에서는. 네. 지금 상대방분이 왜 후디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앞마당까지 밀렸어요. 프로게이머 드라군이. 아, 부끄럽네요 진짜. 그게 FD는 말 그대로 원배럭 원팩토리에서 나오는 푸시용. 네, 예. 잠깐 찔러주는 병력인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좀 많이 위축된 허영무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컨트롤로 드라군 피해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쉴드밖에 깎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옵저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역공을 가게 되면 조금은 까다로워할 수도 있는 그런 테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창기 선수와 허영무 선수의 그 노래방 갔을 경우에 18번 곡 한 곡 좀 말씀해달라고. 허영무 선수는 어떤 노래 하시나요? 아, 요새 노래방을 너무 안 가가지고요. 네. 18번 곡이 뭐가 있지? 뭔가 좀 자신 있는 곡 있잖아요. 뭐 낯선 사람들하고 갔을 때 한 곡 정도는 불러야 되는 분위기인데 노래방 책은 자신의 손에 쥐어주고 고르라고 할 때 딱 고를 노래. 옛날 자주 갈 때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 게? 네. 네. 근데 요새는 그냥 너무 안 가다 보니까 그냥 딱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민창기 선수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둘이 감명 깊게 들었던 그 기억의 색상이란 곡 네. 요새 들어서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기억의 색상. 그래서 그게 18번인 것 같고요. 최인근 설령 같은 경우는 몇 번이? 18번이 어떤 곡인가요? 저는 18번 곡이 슈퍼주니어의 발라드 많이 부릅니다. 이거 슈퍼주니어의 곡이 뭐 댄스 노래가 되게 많이 유명한데 저는 발라드 노래를 더 좋아해가지고요. 조용하고 좋은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테란 분이 아까 제가 역 푸시가 좀 무서울 것 같다고 했는데 CMCT로 굉장히 잘 막아주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푸시까지 당하면서 허영무 선수 이 지금 타이밍쯤에서는 이제 멀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자, 우리 저희 아마추어 고수님이 여기서 조금 심하게 당하게 되면 경기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서 경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드라군 드랍을 해주면서 탱크를 네. 줄여주고 있어요. 탱크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트리플 커맨드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출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피해받은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미래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테란 유저가 딱 테란 유저가 테란의 아픈 점은 그냥 네. 청산 유수예요. 아픈 점은? 아픈 점은 정확하죠. 네. 제가 유리한 점은 깨뜰 수 없는데도 유리한 점은 말을 네.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끼시는 편이고 네. 이런 점은 뭐 아, 저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 또 리버 기지를, 리버를 본 것 같은데. 네. 이 리버로 뭔가 초대박을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테란분이 푸쉬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터렛 위치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빈틈이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견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커맨드가 지어져 있어요. 네. 하지만 멀티를 먹을 수 없다는 그 테란의 심리가 네. 더 조급함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쵸. 이제 아마추어 분 같은 경우는 더 빠른 진출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리버와 드라군에 한 번 더 개멸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네오스 민창희 선수 해설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이 테란이나 프로토스에 관해서는 테란에 관한 특히 해설 진짜 세밀하게 네. 제가 열심히 네, 제가 뭐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짬과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불러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적용적 해설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힘을 가지시길 파이팅 하겠습니다. 힘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네. 자, 상윤 선수가 축구단에 속해 있다고 들었는데 축구 잘하시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남겨주셨는데 축구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어요. 이마대 프로토세요. 오, 리버! 역시! 야. 진짜 허영무 선수가 테란 분을 오늘 이길 때 컨셉을 보면은 꼭 본진에 이렇게 리버 치르기 치르기 플레이가 들어가네요. 리버가 마치 축구공을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아니요? 아닌데요? 제 눈에 아니었어가지고 푸른색 축구공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서경준 해설위원이 숙소에 축구를 하고 들어왔는데
발에 그렇게 큰 물집이 난 걸 처음 봤어요. 행군을 할 때도 원래 그 정도의 물집이 나면 네. 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축구를 하면서도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저녁 때나 새벽쯤에 이제 뭐 풋살장이라든지 축구장을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축구를 많이 뛰는데 4시간을 이제 풀로 딱 뛰니까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뛰다 보니까 발이 이제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 지경까지 딱 돼서 딱 자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승엽 해설 저희 이제 네. MC 게임에서 일하시다 지금 공익근무 중이신 한승엽 해설하고 같이 축구를 한번 했었는데 네. 오. 진짜 제가 뭐 축구 잠깐 자신감이 올랐었다가 애기가 됐습니다. 한승엽 해설 한번 막아보려고 제가 윙백 맡았었는데 거의 못 막았어요. 아, 전문 용어 사용하시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아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아, 홍 선수 축구 잘하니까 알 거예요. 아,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이 유리해졌어요, 홍 선수. 네, 지금 마무리 끝났죠. 네. 어, 이 경기가 그때 이제 정명훈 선수가 결승전 할 때 네. 리버로 프리버를 흔들면서 약간 했던 그 경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좀 흡사하죠. 네, 나가셨네요. 와,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좀 아마 고수와 에디겔 오늘 1부하고 2부에서 한 경기 한 경기씩 해서 두 경기를 진행해봤는데 허영무 선수가 역시나 아, 고수와 에디겔에서 약간 집중한 경기를 펼친 결과 2승 따냈네요. 아 집중했었나요? 뭐 집중했다기보다는 약간 네. 플레이에서 좀 정교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일단 네. 뭐 고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죠 저도. 그렇죠. 좀 긴장을 하면서 경기를 그쵸. 펼쳐서 네. 좋은 결과가 있었고 다음 경기는요. 네. 오늘 함께 또 현장에 해주신 조기석 선수하고 우리 허영무 선수하고 같은 팀을 해서 유저분 두 분 모셔서 2대2 팀 플레이. 네. 아까 팬분하고 함께한 2대2는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멋진 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방제 잡아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방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웨스트 OPT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시면요. 저희가 방제를 조금 미리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에서 함께 해주세요. 자, 방제 알려주세요. 오, 그렇게. 네. 방제는 이제 팀플 들어와 네. 느낌표입니다. 자, 아직 자, 방을 만들고 저희 조기석 선수가 들어오시면은 네. 유즘의 세팅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조기석 선수 들어오시면 방제 바로 허영무 선수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맵은 어디에 만드실 건가요? 오, 아, 파이썬에서.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요? 야, 벌써 좀 더 들어오셨네요. 우와. 아까 들어오셨던 분과 네. 비슷한 아이디를 가지신 I know game. 난 게임을 안다. 네. 그런 분이. 참 허영무 선수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는. 네. 약간 허영무 선수를 자극할 수 있는 네, 네. 이런 방제를 참 많이 만들어주시네요. 자, 경기 바로 시작해 주시고요. 아이노우 게임 분과 드래그 히어로님. 아, 저거 골랐어. 네. 탈아이네. 또 조기석 선수하고 우리 허영무 선수하고는 자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두 분이서는 수신 거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팅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좀 숙소에서 하듯이 편하게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종족들이 모두 다 부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더를 누가 내리실지 그것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나이 많은 우리 허영무 선수가 하지 않을까. 어때요? 숙소에서 조기석 선수하고 지내면 네. 그 두 선수의 사이가 어떤가요? 뭐 예를 들면 좀 위험 있는 형 동생 사이라든지 아니면 좀 편하게 뭐 거의 친구 같은 형 동생. 네,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기석이랑. 아, 그래요? 조기석 선수의 생각도 그런가요? 그렇죠. 조기석 선수, 맞아요? 편해요? 채팅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조기석 선수는 저희가 이제 말로 하지만 조기석 선수는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친합니다. 아주 친합니다. 아, 이게 너무 적극적인 긍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살짝은 의심이 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가 봐요. 아, 왜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세상에. 아니. 농담이에요. 되게 친해 보여요. 제 대기실에서도 봤을 때. 민창희 선수하고 저하고 친하듯이. 이런 사소에까지 따라와 줄 수 있는 동생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친한가 보다. 저희는 웬만하면 사소는 잘 안 따라와요. 아, 저희는 숙소에서 나가고 난 이후로 전화가 없더라고요. 문자 한 통. 제가 문자 한 통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온 게 응. 단 한 단어.
전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때 이후로 형께 문자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응 한 글자 보냈어요. 네. 사실이에요. 근데 네. 질문 자체가 내일 뭐 베네덕한테 갈 거야? 응. 그거 했는데 뭐 별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 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그나마 섭섭하지 않았던 건 이응 이응 보내주는 그런 이모티콘이 아니라는 게 굉장한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모티콘을 채팅하시고 많이 하는 편인데 허영무 선수 이모티콘 좋아해요? 채팅할 때 뭐 웃는 표시라든지 이렇게 좀 깜찍하게 해준다든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채팅.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문자라든지 딴 거 뭐 그런 거는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 채팅은 별로 안 하고? 채팅은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들이랑 많이 하니까 채팅은 거의 이모티콘 할 일이 없는데 이모티콘보다는 이제 키읔이라는 게 키읔 네 그거를 좀 자주 해요. 습관이 됐어요 그건. 문자로 할 때는 그것도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그냥 좀 친구들 혹시 여성분들은 놀려주려고요. 알죠? 저의 경우에는 네. 남자분 하고 할 때는 이제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런 뭐 하트라든지 그런 거 말고요. 아, 하트 말고 네. 뭐 웃는 표시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뭐, 있죠. 그랬어요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좀 귀엽게 천지처럼 네. 한다든지. 아, 왜 자기소개 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를 사용해도 네. 동종이와 비슷한 유로 보내요. 저희 팀의 멘토라고 하면 살아있는 화석이잖아요. MBC의 살아있는 화석. 그렇죠. 반개월 남았다니까. 반개월 남았다니까. 예정자. 아, 예정. 네.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야! 와, 이제 집에 이렇게 됐어요. 일꾼 한 마리까지 도와주는 네. 그런 선수야. 조기수 선수하고 평소에 팀플레이 좀 자주 했었나요? 아니요. 아니면 뭐 평소에 성격으로 호흡은 잘 맞나요? 팀플에서도 호흡 잘 맞을까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팀플 하는 거요. 좋은 경험 만들어 드렸네요, 저희가. 지금 와서 새로운 빌드도 해보고 새로운 팀플도 해보고 하네요. 참 되게 유익한 시간이 허영무 선수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영무 선수는 군대 문제 가냐라는 질문도 진짜요? 네, 남기신 분들이 있는데 허영무 선수의 성적이 워낙 좋아서 아직까지 군대를 생각하기에는 좀 멀지 않았나요? 아, 네. 군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지하게? 옛날부터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미 다 제대하고 자기 할 프로를 그렇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못 갔다가지고 친구들이 너는 언제 가냐고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하긴 저도 뭐 인사가 언제 그냥 군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언제 가냐고 집에 언제 가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정승아 안 갔어? 이런 말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군대 얘기 나오니까 되게 해맑다. 왜 이렇게 해맑으세요? 아 제가 근데 확실한 건 네. 제대를 하고 나면 네. 그 평소에 이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할 때 네. 그때 딱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네. 제대하고 나서 꿈을 꾼다 하던데 맞나요? 김창현 씨? 근데 그 제대를 네. 너무 시원하게 해버렸는지 그런 꿈을 냄새도 그래? 냄새조차 맡지 못했습니다. 원래 군대 제대하면 다시 군대 입대하는 꿈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 번 정도 꾼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직 안 꿨죠, 민창이 선수. 곧 있으면 꿉니다. 아 근데 요새 또 제가 잠깐 집에 있다 보니까 네. 개인 시간이 많아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꿈을 꿨던 것 같은데 막 발버둥을 쳤던 군대로 다시 들어갔나? 아무튼 그런 약간 군대와의 관련된 네. 그런 꿈을 꾸면서 발버둥을 막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가라면 끔찍합니까? 끔찍하다기보다 아무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래도 기간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허영무 선수한테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팀원들 중에 연습 때는 잘하는데 좀 성적이 좀 안 나와서 네. 성출쇼에 한번 초대받아야 될 것 같은 게스트 팀원들 중에 한번 추천 한번 해주신다면 팀원요? 네 한 지금 저희 팀원이 몇 명이죠? 한 10명이잖아요 그렇죠 다 나가야겠네요 아 그래요? 다 그럼 한번 성출쇼에서 단체로 한번 섭외를 해주시면 송병구 선수나 김기현 선수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도 효과 많이 봤어요. 아, 그럼요. 허영무 선수에 한번 말할 것도 없고 웃음까지 하셨는데요. 그래도 멘탈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허영무 선수가요? 네, 한순간에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제 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허영무 선수가 제
우상 같은 느낌이에요. 우상.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허영무 선수가 맨 처음 데뷔 때부터 굉장히 많이 지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긴장이 장난 아니었죠. 네. 그래서 와, 제가 성공하면 허영무 선수처럼 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이제 갈망하면서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다지 많은 빛을 보진 못해서 조금은 부러운 그래요. 네, 선수가 바로. 또 1-2 시즌 잘 하실 거죠? 자신 있으시죠, 민창기 선수도? 잘 하고 싶은데 네. 네,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아, 스타를? 네, 스타를. 네, 열심히. 집에서 일단은 네, 네. 팀이 아직 결정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민창기 선수는 일단은 집에서 기량을 갖고 닦고 있고 허영무 선수도 요즘 열심히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요새 이제 신맵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아마 모든 팀에서 다 신맵을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새 시즌을 위해서. 그렇죠, 맵도 되게 많고. 그렇죠. 또 잘해야 되잖아요. 네. 프로다 보니까. 그렇게 팀내에서 분위기 괜찮아요? 선수 좋아요? 요즘에? 아, 저는 이제 갓 집에서 올라와가지고. 아, 마음이 아직 덜 잡힌 상황이군요. 네, 집에서 갓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죠. 내일부터 해야죠. 그렇군요. 네. 맵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다음 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정 부분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맵이 확정됐다고 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확정된 맵을 확정해야죠. 이번에 프로토스의 앞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뭐지? 네. 일단 앞날. 아 뭐지? 그 테란이 좋다고 들었어요. 아. 네. 다 저런 말들 많이 하고 합니다. 자기 종족은 절대 안 나와. 아니 아니. 근데 저그 좋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 저그가 조금 안 좋은 거.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테란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그도 할 만한 맵이 있지만 토스도 할 만한 맵이 있지만. 테란이 거의 다 나쁜 맵이 그러면 없다. 그러면 프로토스는 할 만한가요, 전체적으로? 몇 개 빼고요. 몇 개 좀 불리한 맵들도 있고요. 네. 프로토스가 할 만하다고 하는 맵들은 대부분, 네. 대부분 프로토스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프로토스의 활약을 많이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허영무 선수 결승전 준비하고 나서 또 우승 차지한 다음에 네. 팀원들한테 거하게 썼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 그거 아직 안 썼습니다. 아 아직이요? 근데 다음 주에 쏠 예정입니다. 소고기 샀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그거는 뭘까요? 그게 다음 주에 쏠 예정입니다. 기사만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아 기사 아마 먼저 나왔어요. 네, 그때 전지훈련 갔을 때 그 기사가 나왔을 이제 다음 주에 쏠 예정입니다. 아. 근데 그 베네노텍이 예전에 박대호 선수였었나? 아무튼 네.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허영무 선수가 고기를 거하게 쐈다. 아 진짜? 네, 과거형으로 말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얼마를 쏘셨나 궁금했었는데 많이 나오겠죠. 삼성칸 하면 또 그잖아요. 삼성칸의 돼지들이죠. 아 되게 잘 먹어요 저희 팀이. 아 그래요? 제일 잘 먹는 선수. 저기 지금 게임하고 식탐, 있는 선수. 식탐.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요, 저기요. 아. 끝장 나요. 저 선수. 우리, 네. 저 선수 데려가면 안 돼요, 거기 집에. 아, 진짜. 6시 위치에 있는 저기 조기석 선수요? 네, 이 선수요, 이 선수요, 이 선수. 어허. 이 선수 때려야 돼요. 조기석 선수도, 진짜. 플레이, 채팅보다는 이제 플레이를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조기석 선수는 팀에서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황고 선수 제일 싫은가요? 너가 대답해야 돼. 이런 채팅까지 해주고 있는 사람들도. 저 머리 미드 컨트롤, 저 럴코 세계 무탈 저걸리. 모든 팀원들을 좋아한다고. 근데 사실 모든 팀원을 좋아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그런 형이 있다면. 자. 채팅이 올라오고 있죠. 허영무 선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사랑스러운 동생이네요. 네, 아, 저런 동생 있으면 착해. 네. 방송 같이 나가고 싶은 동생. 네. 너무하시네요라고 우리 이레디스 허영무 선수가 조기석 선수한테 마음을 걸었어요. 1.4까지 막. 왠지 아세요? 네. 지금 서로 온라인 프로도 아쉬울 거 없는 허영무 선수가 다 왔어요. 아, 끝났네요. 이거 네. 어디 갔지? 아, 있구나. 자, 지지 나왔네요. 네, 지지. 자, 이렇게 허영무 선수와 조기섭 선수가 함께한 팀플레이. 좀 손쉽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마지막에 조기섭 선수를 배신하는 네, 동맹을 약간 끊는 플레이를 네. 했었는데,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세레머니성이었나요? 그쵸. 일단 기석이랑 이겼잖아요. 네. 또 팀플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공격도 해주고.
네. 그래야죠. 자, 윤창기 선수 어땠어요, 오늘? 하루 중에 이제 하루 진행을 하면서. 아, 우선 제가 네. 좋아하는 선수들과 같이 이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영무 선수도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새로운 시즌 가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즌이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데,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 네. 이제, 저만 이제 잘하면 되고, 이제, 뭐 목표가 있다면 뭐, 거의 전승하고 싶지만, 전승한 건 진짜 프로게이머에 대해서 되게 힘든 거니까, 그냥, 한, 승률 한 70%, 80% 이상 찍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허영무 선수의 그 우승에 이어지는 이번 프로리그 포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허영무 선수의 팬들도 굉장히 이번 시즌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는데 이제 기다려오신 이제 삼성전자 간 팬분들하고 네. 허영무 선수의 팬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 팬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제가 못할 때나 잘할 때나 항상 와주신 팬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 2, 3년 동안 삼성칸이 되게 우승도 못하고 준우승도 못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번 시즌만큼은 꼭 잘해서 결승 가서 꼭 우승할 수 있는 삼성칸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칸의 우승과 또 허영무 선수의 개인적인 성적도 굉장히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응원하겠고요. 네, 내일 이제 예고 드리겠습니다. 허영무 선수의 베네드 어떻게 이은 강력한 프로토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민창기 선수. 우선 이번 소양교육 때 굉장히 네.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하셨던 분 중에 하나인 그렇죠. 김대엽 선수가 네.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훈남으로 돌아온 우리 또 김대엽 선수와의 배너택은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저녁 6시에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민창기 선수 그리고 허영무 선수에게도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www.mbcgame.co.kr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그리고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Was she there?